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집안 내력을 설명하고 나서 또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애굽의 바로에게 그의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 자신의 말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자 그는 전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신은 말을 잘 할 줄 모르고 바로가 자신의 말에 관심도 두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명이고 또 그 사명 앞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든 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언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어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실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시험이 들고 넘어질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듣지도 않는 바로에게 다시 가서 말을 전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도 80이 된 초라한 노예의 대표로 나선 노인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입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적인 존재로 또 아론을 그의 신의 대언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셨고 또 그에게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모세는 바로를 압도할 존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모세가 능력 없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뜻을 알게 된 모세는 나이가 비록 80이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할 길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감당하는 일에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모양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함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에게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리자로 대언자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이해한 날도 오직 믿음으로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